예, 안녕하세요. 저는 약대 교수로 있는 장충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릴 내용은 마약 중독과 그 치료제 개발 연구에 대해서 뭐 시간이 짧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이제 마약이란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한 중간 정도까지는 마약이라는 게 뭔지, 마약 중독이라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후반부에는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한자로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까요? 앞에 거라는 분, 뒤에 거라는 분. 예, 뒤에 거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답을 보면 앞에 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자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이실 텐데 앞에 있는 마약이라고 하는 그 마자는 우리가 저리고 졸립 라는 그런 뜻의 마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취되거나 또는 마비감이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이라고 고른 것은 이 두 번째 마자는 우리 흔히 뭐 마귀 또는 악마 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마약이라는 용어는 이 약을 먹으면 마취가 되는 듯한 몽롱한 느낌을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어로는 여태까지 뭐라고 얘기해 왔는지 보면 영어로는 narcotic drug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원을 보면은 나르시스라는 그런 용어에서 비롯됐는데 이 나르시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소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가지고 거기에 반해서 호수에 빠져서 죽은 그래서 이제 수선화가 됐다라는 그런 이제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이 나르코틱 드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용어에서 한자에서 얘기했듯이 복용하면 졸립고 몽롱하고 마취된 듯한 그런 특성을 갖는 약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약성 진통제를 대부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몰핀이라든지 또는 펜타닐 이런 것들이 주요한 약물들인데 이런 것들은 강력한 진통제인데 먹으면 중추신경을 억제해서 나른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통적인 용어대로 하면 몽롱하고 뭐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취작용을 하지만 또 습관성이 있고 또 오랫동안 사용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모든 약물로 이렇게 좀 오용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아편, 몰핀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그런 나르코틱 드럭에 해당되지만 코케인이라든지 우리 필로폰 이런 것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마약의 의미는 그런 것들을 포함한 폭넓은 의미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중독을 일으키는 굉장히 다양한 약물들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그런 마약뿐만 아니라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약물
또는 식욕 억제제 같은 약물들, 또 운동 선수들이 운동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먹는 그런 그 중독 약물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약물들이 있는데 이런 특성을 이제 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약 중독이라는 용어보다는 약물 중독이나 또는 그 약물 의존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약 중독, 약물 중독과 관련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한번 보면 중독 탐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중독 탐익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아주 만성적으로 중독되어 있는 그런 특징, 현상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고, 남용이라는 것은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양을 쓴다든지 남용한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내성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이 약물을 쓰게 되면 약물의 본래 갖고 있는 효능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제 내성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물에 의존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의존되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워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물을 복용할 때 내가 어떤 불안한 것을 해소시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보상을 받는 개념이죠. 그래서 약물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받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보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화라는 것인데,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하고 재미있고 그런 의미예요. 약물이 갖고 있는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물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 이제 강화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중독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재발, relapse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 약물 중독 환자가 약물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7, 80% 이상은 다시 재발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용어들이 이 약물 중독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물 의존의 정의를 한번 보면, WHO에서 이 약물 의존의 정의를 내리기를, 첫 번째는 의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 약물에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거. 그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한 사용하는 양을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는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성이 생긴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릴랩스하고 관련된 건데, 약물을 사용하다가 이제 중지를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굉장한 고통, 아픈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금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증상이 이 약물 의존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다른 질병은 개인이 그냥 앓고 치료하고 하면 되게 되는데, 이 약물 의존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질병과 좀 다른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물 의존의 종류를 보면 여기서 보듯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약물들이 있어요. 몇 가지 이렇게 좀 짚어서 보면, 이제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아편으로부터 추출한 또는 합성한 그런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진통제라든지 진해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진정제, 잠을 자게 한다든지 안정을 취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도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의존 약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됐던 그 프로포폴, 많이 이제 이슈가 됐던 약물이죠. 이제 마취제로서 많이 문제가 됐고 한 것. 그 다음에 GHB 같은 경우는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그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그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됐던 그런 약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진정제하고 좀 반대가 되는 약물이 중추신경 흥분제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필로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코카인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약물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각성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각제 종류가 있어요. 이제 어떤 감각을 이상하게 만드는 우리의 시각과 청각과 그런 그 감각의 이상이 오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 LSD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창작을 하는 분들이나 또는 예술인들이 이런 것들에 힘을 빌어서 많이 남용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리화나. 마리화나도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제 합법화 되느냐, 또는 이걸 규제해야 되느냐, 또는 산업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그 다음에 흡입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유기용매들인데 주로 이제 코로 흡입을 해서 그 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약물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이제 그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먹는 단백동화 호르몬이라든지 또 회춘하기 위해서 나이 든 분들이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 먹는 이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에리스포이에틴은 이제 그 적혈구의 생성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마라토너라든지 장기간 달리기를 해야 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먹고 이제 운동을 더 잘하게끔 하는 그런 약물로 남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종류의 약물들이 의존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의존 약물의 분자 표적을 보면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앞에서 얘기한 그런 약물들이 각각의 그 수용체에 작용해서 수용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그 어떤 생리적인 효과를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령 그 오피오이드 같은 경우에 몰핀 같은 경우에는 뮤 오피오이드 리셉터를 경유해서 세포 내에서 분자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그런 진통 효과도 발휘하지만 그것이 오래되면 그런 중독과 연관되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런 약물들이 각각 갖고 있는 분자 표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약물 남용을 왜 하게 되는지, 어떤 단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호기심이라든지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약물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급성적인 약물의 강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약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의존성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가 뭐 감옥에 간다든지 또는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고 약을 안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약물을 끊는 단계가 생겨요. 이제 그렇게 끊으면 문제는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신체적인 의존성이 생겨요. 그래서 잘 그걸 견디고 약물을 끊게 되면 약물 의존의 굴레에서 헤어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환자들은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발하게 되는 특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재발에 되는 특성이 결국은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도 관여가 되어 있고 환경적인 팩터들, 또 이 약물 의존은 스트레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연예인들이 이런 거에 쉽게 노출되고 접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돼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약물 의존의 이유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약물을 하게 되면 뇌에서
이 보상회로가 하는 것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리워드 패스웨이가 활성화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신체적인 의존성이 생겨요. 그 약물을 의존하게끔 하는 그런 특성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 약물에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 목적을 가지고 운전하게 간다든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물을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효과를 보려면 약물을 자꾸 더 많이 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금단 증상 때문에 이제 이 금단 증상은 신체적 의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런 금단 증상이 우리 몸에서 생기기 때문에 약물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의존 중독에서 생기는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걸 봤을 때,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이 의존성이라는 것이 형성되게 돼요. 우리 뇌에서 이런 과정에서는 뇌에서 여러분들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 뇌의 그 리워드 패스웨이라는 그런 부분에 이제 활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뇌에 이제 각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금단됐을 때 우리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금단 증상이 생기게 돼요. 이게 그 많은 양의 약들이 들어오다가 일시적으로 끊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항상성이 깨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몸이 세포가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아프게 되고 하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금단 증상을 없애려고 하는 이제 그 재발 작용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재발은 한두 달 또는 1,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끊다가도 한 번 이 약물에 노출이 되면 예전에 그 반응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독이 만성화가 되게 되면 뇌의 질환화가 돼요. 그래서 이 중독 현상을 뇌의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기능적으로 변형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플라스틱에 그 열을 가하게 되면 플라스틱이 쭈그러진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열이 빠지게 되면 그 변형된 형상으로 굳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뇌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만성화로 인해서 정신질환과 뇌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조현병이라든지 기억력의 상실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 치매와 파킨슨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몰핀은 굉장히 강력한 진통제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카인은 예전에 국소 마취제로 수술할 때라든지 간단한 수술할 때 이런 것들을 써왔어요. 그런데 암페타민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이 식욕 억제제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환각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이 과민 반응, 과민 행동 작용들이 나타난다든지, 또 강화 효과, 아까 얘기한 그런 강화 작용, 또 의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통적인 문제가 이런 약물 중독의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과연 그 치료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의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전을 연구하는 연구가 필요할 거예요. 왜 의존 중독이 생기는지에 대한 기전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는 의존 중독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를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약물별로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약물별로 왜 이런 그 약물 의존이 생기는지 생기는 단계에서 어떤 분자적 타겟이 작용하고 어떤 시그널 패스웨이가 관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약물 의존의 핵심 타겟이 무엇인지, 아까 몰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뮤오피오이드 리셉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핵심 타겟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약물이 들어왔을 때 뇌가 어떤 신경의 활성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정신질환이라든지 뇌질환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역시 치료제 연구는 이제 예방과 치료제의 그 단계별 치료 전략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형성될 때 또는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약물을 개발한다든지 재발이 되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약물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타겟을 이제 억제할 수 있는 화합물들을 개발한다든지 또 백신, 항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어떤 디지털 치료제의 개념으로 이런 것들도 접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만성 중독에 생기는 뇌질환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연구 방법을 써서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쓰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연구 방법으로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약물의 의존성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생기는 의존성을 우리가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성이 생기는 그런 과정을 억제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런 그 사각형의 그 틀인데 이제 오픈필드라고 해서 그 부분에 그 약을 주사하고 의존 중독이 있는 약물을 주사하고 관찰을 하게 되면 대개 이 부분을 이제 위에서 카메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면 움직임을 자동으로 분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발 운동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런 특성을 이제 평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령 코케인을 주게 되면 매일같이 똑같은 양을 주더라도 그 행동이 민감하게 돼서 점점점 커져요. 그런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치료제를 투여하고 한 그룹에서는 이런 코케인에 의한 행동적인 반응, 민감화 증상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쓰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조건 장소 선호도라고 해서 환경적인 조건에 약물을 폐허시키는 그런 실험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환경적인 조건이 다른 챔버에 줄을 넣고 양쪽에서 얼마만큼 머무르는지를 우리가 본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이제 한쪽을 막고 한쪽에다가 약물 코케인을 주고 30분 정도 가둬둬서 그 환경에 적응시키게 돼요. 그 다음 날에는 그 반대편 쪽에 놓는데 반대편 쪽에 놓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 생리식염수 같은 것들을 주고 놓게 돼요. 이렇게 이제 이틀 동안 하게 되는 것을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반복을 해서 첫날과 같이 양쪽에
얼마만큼 머무는지를 보게 되면 코케인과 같이 폐허된 상자에서 더 많이 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약물에 의해서 이제 의존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래서 이런 의존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이렇게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약물자가투여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쥐를 이용하게 되는데 쥐가 스스로 레버를 눌러서 자기가 약을 복용하게끔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오퍼런트 챔버에 세팅을 해놓고 미리 이제 수술을 해놓죠. 그래서 정맥에다가 아주 가는 카테터를 꽂아가지고 등 쪽으로 빼놓고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등 위쪽에는 가령 코케인을 레버를 누르게 돼요. 레버를 누르면 코케인이 주입되는, 그래서 일정 양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1시간 만에 20, 30번을 레버를 눌러서 주사를 받아요. 굉장히 많은 양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이제 계속 누르다가 죽는지도 생기게 돼요. 그만큼 의존성이 강한 특성을 보인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조건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다양한 이제 스케줄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의존성이 형성되는 과정과 또는 이 재발되는 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아까 이제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약물별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타겟들이 있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작용하는 그런 타겟들이 현재까지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기전을 연구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노력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그 현재 이 의약품으로서 개발되어 있는 약품을 보게 되면 니코틴은 우리가 이제 담배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이 그 니코틴을 대체하는 그런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가 나와 있고 또 이 그 바레닐클린이라는 그런 약물들이 이제 그 시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이 날트렉손 같은 약물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제로 나와 있고요. 또 오피오이드는 오래된 약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약물의 주안점은 결국은 이제 그 오피오이드 아주 약한 오피오이드 특성을 갖고 있는 약물을 점점 양을 줄여가면서 치료하는 그런 요법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개발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고 코케인이나 필로폰 이런 것들은 아직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정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약물들이 있는데 이런 약물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확한 기전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질환과 달리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별에 맞게끔 치료제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어떤 그 뇌질환과 또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인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이 의약품 또는 약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되고 했지만 이런 약물들을 잘못 사용하고 오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약품의 양면성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약물 의존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인 노력 또 국가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질환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